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눈쟁전자 컨텐츠로 돌아온 눈쟁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비 소개 같은 게 아니고 질문들을 조금 받았습니다. 질문을 받아서 그 중에 10가지를 제가 선별을 해가지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현재 방송 장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생각보다 엄청 많았었습니다.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에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영상이 하나 올라갈 겁니다. 그 영상에서 장비들을 전부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6만 구독자 때 장비 영상을 찍었었기 때문에 지금은 30만이죠. 30만 기념으로 하나 찍어도 되겠네요. 찍으면서 뭐 이벤트도 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어떤 컴퓨터 사용하시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질문하고 일맥상통하는 약간 좀 다르죠. 범주가 조금 좁죠. 현재 방송 장비라는 거는 방송이 필요한 컴퓨터 말고도 다른 장비들을 전부 알려주는 거지만 컴퓨터 사용하는 거 같은 질문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따로 질문에 넣었습니다. 일단은 게이밍 컴퓨터는 인텔 코어 i7 8700K에다가 엔비디아 타이탄 V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용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인텔 코어 i9 7980X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픽카드는 딱히 방송용 컴퓨터에는 그래픽카드를 막 좋게 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 GTX 105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일단은 CPU랑 그래픽카드 두 개만 알아도 컴퓨터 이 정도 급 사용하는구나 라고 대충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세하게 뭐 램, SSD, 뭐 파워 등등등등등 뭐 여러 가지 것들은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나왔던 거와 같이 30만 구독자 영상에서 장비를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 업그레이드로 인한 안 쓰는 부품은 어떻게 하시나요? 사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때까지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남았던 부품들은 기타 컨텐츠로 이제 제작을 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관을 해두고 있습니다. 뭐 이때까지 썼던 부품 중에 다른 사람한테 줬던 것도 있고 컨텐츠 찍는다고 사용을 하고 뭐 판매를 한 제품들도 있고 여튼 일단은 안 쓰면 무조건 보관을 해둡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질문, 배틀그라운드 기본 옵션으로 돌아가는 그래픽카드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기준을 잡아야겠죠. 기본 옵션이라는 거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뭐 해상도도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많이 쓰는 FHD 해상도 1920에 1080 해상도의 중간 옵션을 기준으로 잡고 60프레임을 언저리 평균 수준으로 뽑을 수 있는 그래픽카드는 일단 GTX 1050은 돼야 60프레임을 유지하면서 게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옵션을 조금 손을 보면 조금 더 프레임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일단은 1030까지 내리는 건 안 되고요. 1050은 최소로 쓰셔야 됩니다. 저는 신제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고로 살 수 있으시다면 900번대 제품도 있을 거고 700번대 제품도 있을 거지만 신제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050급은 돼야 원활하게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100만원짜리 배그 견적하고 150만원짜리 배그 견적 좀 알려주세요. 이 견적은 제가 지금 사이트를 띄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0만원짜리 배그 견적부터 보도록 하죠. 오버 시스템의 게이밍 PC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제일 첫 번째 8400에 1060으로 맞춰져 있는 컴퓨터가 있는데 이렇게 사면 105만원이 되네요. 이렇게 말고 이제 배그 전용으로 100만원짜리를 맞춘다고 하면 램은 16기가를 해야 될 거고 CPU랑 메인보드는 이 정도 수준까지는 써야 되고 그래픽카드를 1050Ti로 낮춰봅시다. 그러면 101만원이 되네요. 뭐 가격을 조금 더 올리겠다면 여기서 SSD를 조금 더 올려서 삼성전자 860 에보 250기가 정도로 맞추면 105만원이 됩니다. 물론 이제 하드디스크가 없어가지고 하드가 필요하다면 1테라 정도 추가해주면 110만원 조립비까지 포함해서 기본적인 이렇게 세팅 맞춰져 있는 거에 110만원 정도 가격이 나오네요. 인텔코어 i5 8400에다가 램은 8기가짜리 2개 달고 그래픽카드는 1050Ti에 뭐 SSD 조금 더 올려가지고 삼성 860 에보 250기가로 하면 110만원 정도 나옵니다. 약간 100만원을 살짝 오버하는데 뭐 낮추고자 한다면 더 낮출 수는 있는데 이 정도 수준까지는 껴야 그래도 무난하게 배그를 돌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150만원짜리 견적, 150이면 CPU 더 높여도 되겠죠?
8700K의 그래픽카드를 1063기가? 가 147만원이네요. SSD는 SATA 방식 말고 삼성 960EVO M.2 NVMe로 달아주면 151만원. CPU를 더 낮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난하게 하려면 이 정도 하면 151만원이 되죠. 8700K에 1063기가를 달아주면 이 정도 됩니다. 조금 더 그래픽카드를 올리고 싶으면 8400을 사용을 하고 그래픽카드를 1079로 올리면 거의 160만원 가까이, 158만 8천원이 나오네요. 조립비까지 포함된 가격입니다. 이렇게 본체를 맞추면 조립이 돼서 오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맞추셔도 됩니다. 제가 근데 추천할 만한 건 케이스를 차라리 조금 더 올리고 CPU를 그냥 8700K를 맞춘 다음에 그래픽카드를 1063기가 정도로 해서 156만원 이렇게 세팅하는 걸 조금 추천을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이래요. 8400에 1070을 하셔도 돼요. 배틀그라운드 평균 프레임을 올리는 거에만 생각을 한다면 8400에 1070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프레임까지 생각을 하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를 위해서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8700K에 1063기가를 쓰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네요. 여기에 케이스까지 바꿨으니까요. L1000으로. L1000 좋아요. 무난하게 쓰기에 L1000 참 좋습니다. 어차피 오버클럭 많이 땡길 거 아닌 이상 쿨러 같은 경우는 디쿨 겜맥스 400 정도면 충분해요. 여섯 번째 질문. 커스텀 순행과 순행의 차이는 뭔가요? 보통 말하는 순행은 일단 펌프, 라디에이터, 팬, 호스, 냉각수를 포함하는 일체형 순행을 말합니다. 국내에서 많이 쓰는 제품으로는 커세어의 H 붙은 시리즈, H100i, 뭐 H150i 뭐 등등 하고 NGXT의 크라켄 X62, X52 정도가 있겠네요. 그리고 커스텀 순행 같은 경우는 이 각종 부품들을 전부 따로 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쓰는 걸 이제 커스텀 순행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게이밍 컴퓨터에는 커스텀 순행을 해서 쓰고 있고 방송용 컴퓨터에는 일체형 순행을 쓰고 있습니다. 커스텀 순행의 최대 장점은 그래픽 카드 순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 분들이 쓰는 일체형 순행으로는 그래픽카드 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래픽카드 순행을 할 수 있는 일체형 순행 제품도 시중에 나와 있긴 해요. 하지만 국내에서 판매를 하는 제품 중에서는 없어요. 그래픽카드 순행을 하려면 커스텀 순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픽카드 순행이 생각보다 효과가 굉장히 큰 편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게이밍 컴퓨터는 무조건 커스텀 순행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커스텀 순행 관련 영상도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뭐 커스텀 순행 부품 설명부터 시작해서 커스텀 순행을 어떻게 해야 되고 커스텀 순행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뭐고 뭐 등등 돼서 영상을 몇 개 올려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질문. 게이밍 CPU 중에 가장 성능이 좋은 CPU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인텔코어 i7 8700K죠. 저 같은 경우도 게이밍 컴퓨터에 8700K를 쓰고 있어요. 왜 제가 8700K를 쓰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게임 스트리머고 게임 플레이를 할 때 최고의 퍼포먼스로 제 실력을 제대로 보여줘야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재밌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성능이 좋은 CPU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뭐 CPU들을 굉장히 많이 바꾸면서 여러 가지 CPU들을 사용해봤고 그래픽카드는 1070, 1080Ti, 타이탄 XP, 타이탄 V 모두 써봤었지만 어느 그래픽카드를 쓰던지 간에 가장 평균 프레임이 높게 나오고 최소 프레임 유지가 잘 됐던 건 인텔코어 i7 8700K였습니다. 벤치마크 당시에 최소 프레임 유지는 인텔코어 i9-7980XE가 잘 되는 게임들도 몇 개 있었어요. 하지만 가격이 300만원을 넘어가서 게이밍 CPU로 사용하기에는 40만원 언저리에 인텔코어 i7 8700K가 가장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 아직까지 현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컴퓨터의 CPU 그리고 그래픽카드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CPU 같은 경우는 인텔코어 i7-4790K 정도가 현역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i5 라인업은 제외를 시키고 i7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5 라인업까지 생각을 하면 뭐 i5 2500K도 현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제가 사용해 봤을 때는 2500K로는 부족해요. 이제는 부족합니다. 물론 게임을 돌릴 수는 있겠죠. 근데 생각보다 최소 프레임 차이가 엄청 심해요. 막 최소 프레임 차이 거의 30%, 40%까지도 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최소 프레임 유지하고 평균 프레임 나오는 것까지 생각을 전부 하면 당연히 인텔코어 i7 4790K 정도는 사용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슬라이 하는 거는 다 저해를 시키고 단일 그래픽카드로만 봤을 때는 전전세대의 케플러 아키텍처의 최상급인 GTX 780Ti 정도가 현역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세대의 그래픽카드 성능과 비교해 봤을 때는 1063기가 정도보다 약간 아래 정도 수준이고요. 사용 기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AS 남은 거라든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쓸 수 있을 듯 합니다. 그 전 세대 단일 GPU 최상급인 680은 현재 1050에서 1050Ti 급밖에 성능이 안 되고 전력 소모나 사용 기한들을 봤을 때는 현역이라 부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690도 있어요. 근데 690은 단일 GPU가 아닙니다. 안에 GPU가 두 개 박혀있는 제품이에요. 슬라이 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되는 게임들은 그 한 개의 GPU밖에 사용하지 못해서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는 GPU이기 때문에 단일 GPU 기준으로 지금 680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질문으로 타이탄 XP랑 볼타랑 어떤 점이 크게 변화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추후에 타이탄 XP하고 타이탄 V의 비교 벤치 영상들이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아직 편집이 안 끝났거든요.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타이탄 XP와 타이탄 V의 게이밍 성능 차이는 20%에서 30% 정도로 타이탄 V 쪽이 높습니다. FHD는 타이탄 XP로도 거의 모든 게임 풀 옵션 144Hz가 정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타이탄 V를 사지 않아도 되고 산다면 QHD 이상은 쓰셔야 체감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담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2018년 3월 현재 타이탄 V는 드라이버 최적화 때문에 각종 게임에서 끊김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거의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마다 크래시가 떠가지고 게임이 계속 꺼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타이탄 XP로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질문. 엔비디아의 추후 그래픽카드 뭐 네이밍으로는 뭐 2000번대 시리즈가 되겠죠? 그거는 언제쯤 나올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오피셜이 없어요. 확실하게 언제 나올 거라는 오피셜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들었던 정보들을 전부 종합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하는 GDC 게임 디벨로퍼 컨퍼런스, 게임 개발자 회의죠. 거기와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하는 GTC,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에서 차세대 그래픽카드를 공개할 예정이 없다고 했었기 때문에 이 앞까지는 오피셜이죠. 확실하게 안 나온다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컴퓨텍스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6월달에 나오는 그래픽카드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때까지 전세대에도 공개했었고 뭐 등등 했던 방법을 생각을 하면 가장 먼저 공개되는 거는 2070하고 2080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메인스트림 2050 뭐 그 전 라인업이 나오고 그 다음 뭐 2018년 말 정도에 2080Ti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타이탄 라인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피셜이에요. 앞에 그냥 3월달 그때 공개 안 한다는 건 오피셜이고 이 뒤에 말씀드린 정보들은 전부 다 오피셜입니다. 네, 오피셜이 아닙니다. 엔비디아에서 이때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고 가장 나올 확률이 높은 거를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때 안 나온다고? 아니 눈쟁이님 아니 6월달에 나온다며요 해가지고 저한테 따지시면 안 돼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나올 수도 있고요. 일단은 10가지 질문 받아봤습니다. 제가 이런 컴퓨터 관련 Q&A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는 많이 했었어요. 유튜브 영상으로는 이렇게 제가 따로 제작을 안 해줬는데 방송에서는 이제 제 게임하고 있을 때 와가지고 아유 눈쟁이님 뭐 컴퓨터 관련 질문 뭐 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을 그냥 간단하게 몇 개 정도는 해줬어요. 배우 막 개빡개 막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눈쟁이님 100만원 정도로 맞출 수 있는 배우 견적 하나 맞춰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제가 쳐냈죠. 당연히 제가 게임하고 있는데 그 질문을 어떻게 다 해드립니까. 네, 그래가지고 질문을 게임할 때는 이제 그런 질문들을 상세한 질문들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받을 수 있게 특이더라고 트위치 보시는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게시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제 이름이 달려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지금 링크 같은 경우는 하단에 제가 적어둘게요. 거기에 오셔서 컴퓨터 관련 질문 답변으로 태그를 거신 다음에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려요. 근데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싶은데 거기 질문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지만 뭐 진짜 제가 답변을 해야 될 만한 질문이 아니고 뭐 컴퓨터 관련해서 뭐 견적 짜는 거 간단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질문을 하시면 다른 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답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답을 해야만 하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답변을 달아드릴 거고 그런 질문들이 너무 많이 쌓였는데 제가 답변을 못하는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질문 같은 경우 말고도 나중에 제가 이제 컴퓨터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도 올려드릴 겁니다. 제가 게임 스트리머 기도하지만 유튜브에 올리는 콘텐츠는 게임 말고도 이런 컴퓨터 관련 콘텐츠도 제작을 해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런 관련 콘텐츠들도 꾸준하게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제가 사용하는 그리고 새로 사는 제품들에 대해서 리뷰 같은 것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정말 많지만 이 영상 편집하는 저도 힘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